파이썬입니다.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근현대 문명을 지나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문명 발달 패권은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기술과 경제에 있어서 미국은커녕 아시아 대륙, 더 정확히는 한중일의 동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분야에서 추월당하여 이미 뒤처진 분야들이 수두룩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유럽이 절대적인 패권을 가진 분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트렌드와 선진화에 있어서 유럽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축구죠.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젊고 유망한 떠오르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지도자들도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감독들은 모두 유럽 출신 감독들이었습니다. 히딩크와 벤투에게 우리는 선진화된 축구를 이식받아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냈었죠. 그런데 이렇게 축구에서처럼 우리나라가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전 세계에 가장 발달된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스포츠 종목은 다름 아닌 양궁입니다. 양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축구에서의 유럽이자 야구에서의 미국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과감한 발언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근거는 2024 양궁 월드컵에 참가한 50개국 중 14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감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한국인 감독들을 고용하여 정말 큰 성과를 얻어 한국인 감독을 찬양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 반대로 한국인 감독을 모욕했다가 천벌을 받은 국가도 있어서 화제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를 위협한 국가도 역시나 한국 감독이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가져온 이유는 그들에게도 한국인 감독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 한국인 감독에게 무례를 범하여 천벌을 받은 국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국가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정확히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 양궁협회와 인도 올림픽 위원회인데요. 그들이 모욕한 한국의 백운기 감독은 손흥민 선수도 받은 바 있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고 수준의 훈장 국민체육훈련 청룡장과 국민체육훈련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는 위대한 체육인입니다. 그는 코치와 감독으로 아테네와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끈 감독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가 인도 양궁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지도해오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갑자기 인도올림픽위원회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천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즈는 인도 양궁의 기량을 높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감독이 인도와의 계약을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인도 양궁 대표팀의 경기가 남았음에도 끝까지 이끌지 못하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인도 양궁협회는 그를 대표팀에 다시 포함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인도 올림픽 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과거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금메달을 두 개나 딴 바 있는 감독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그에게 모욕적인 일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그의 지도를 받은 인도 남녀 양궁팀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에 진출했고 그가 인도 양궁 대표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는데요. 인도 남성 대표팀이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른 성과와 상하이 월드컵에서 한국을 놀라게 만들며 금메달을 따낸 인도 여성팀의 쾌거 그리고 인도 여성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획득이 모두 한국의 백운기 감독의 공로였음을 설명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대표팀의 백운기 감독이 심리학자 두 명과 인도 코치는 물론 물리치료사에게까지 모두 지급된 신분증인 AD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갑자기 귀국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혼란의 원인에 대해 기사는 인도 올림픽 위원회는 애초에 인도 양궁협회에 스태프를 4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협회는 백운기 감독을 다섯 번째 멤버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을 인증받지 못한 채로 프랑스의 인도 대표팀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도 양궁협회는 인도 올림픽 위원회의 관계자와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른 고위 간부들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도 올림픽 위원회는 그가 대표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더 이상 맡을 필요가 없다는 말로 귀국을 통보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8월 30일까지였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던 지도자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 양궁 대표팀에게 할당된 스태프 티켓은 4장뿐이었는데 파리에 5명의 스태프가 가게 되자
백운기 감독을 제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운기 감독이 자리에 없는 상태로 인도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 경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은 대표팀이 가질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초고속 광탈인 것이죠. 인도 여자 대표팀은 네덜란드와 붙은 8강에서 패하며 백운기 감독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양궁이란 종목은 특히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종목인지를 다들 아실 텐데요. 인도 대표팀은 그들의 지도자를 경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양궁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를 토사구팽시킨 죄로 천벌을 받은 것이죠. 반면 한국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국 지도자를 초빙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 지도자의 위력으로 한국 대표팀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한 국가가 있었으니 그 국가는 바로 이번 파리올림픽 결승 상대였던 중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중국 매체 바이두의 기사 중에는 한국을 이기려면 한국 코치를 고용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양궁 대표팀은 여자 종목에서 남다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고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세는 도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2024년에 접어들면서 중국 대표팀과부터 월드컵에서 패한 적이 있는 등 중국 양궁 대표팀이 한국 팀에게 도전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국 양궁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한국인 감독 덕분이란 것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중국 양궁은 이번 파리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한국인인 권용학 감독을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기용한 점이었다고 설명한 기사인데요. 선수 활동 이후 코치로 전환하여 중국의 다양한 팀들을 지도해온 권용학 감독은 중국 양궁 대표팀에 선발된 다수의 선수들을 키워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중국 여자팀의 감독을 역임했고 그는 선수들에게 고급 양궁, 대결 양궁 등 다양한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선수들의 일상생활에도 더 난이도 높은 훈련을 추가하여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기를 응원하지만 이번에 만약에라도 중국이 우리 대표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가져가는 슬픈 일이 벌어졌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선진 시스템과 체계적 훈련을 전수해준 한국 지도자의 역량 때문이었던 것이죠. 결승전이 끝나고 권용학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는데요. 중국 선수들 역시 좋은 지도자에게 배운 티를 내며 인품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와 중국은 2점 차이였는데요. 이 2점 차이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도 한국 지도자는 있었지만 한국 최고의 스포츠 종목 협회, 아니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대한양궁협회가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힘들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국가대표팀 선수였는지 여부는 새로운 대회의 선발 기준 자체가 될 수 없고 정정당당하게 오직 실력으로만 대표팀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유소년 단계부터 세계대회까지 철저한 협회 운영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단체가 바로 대한양궁협회입니다. 이런 양궁협회는 단순히 선수들 관리만 잘하는 게 아닌데요. 세계양궁연맹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기점으로 또 한 번 대한양궁협회를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대한양궁협회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선수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최첨단 그립을 제작해준 것을 두고 이는 한국 양궁 대표팀의 첨단 기술 조치의 일환이라 소개했는데요. 대한양궁협회는 2018년부터 이미 이런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기사는 양궁에 대한 이런 과학적 접근은 물론 한국은 양궁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에 명성이 높다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이끄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현대차 그룹은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이 기사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음식과 케이팝, 드라마 같은 문화현상이 있지만 놀랍게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유명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양궁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밀성과 규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적 성공이라는 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양궁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기사는 한국과 양궁의 역사는 깊고 풍부하여 그 뿌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한국 양궁이 우세하고 혁신적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라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양궁은 한국에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큰 문화적 의미가 있다는 기사는 양궁은 궁도 또는 궁술로 알려진 역사와 전통의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양궁은 한국 역사의 화랑 또는 꽃의 기사라 불리는 집단이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 가문에서 선발된 이 젊은 남성 전사들의 엘리트 그룹이 존재했던 것은 기원 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신라시대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올림픽에서의 한국 양궁 역사를 소개한 기사는 한국은 현대적 양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고속카메라를 통한 생체 역학적 분석으로 성능의 최적화와 부상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코칭 통찰력과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혁신적인 한국 기업이 최첨단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하게는 카메라 기반 심박 센서와 멀티 카메라 분석, 고정밀 사격기와 자체 조정 슈팅 로봇 및 맞춤형 그립 등이 있다는 기사는 한국은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양궁과 통합했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보도자료는 우리의 자화자찬이지만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들은 정말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이 협회를 이끄는 수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행보도 돋보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운이 좋은 것 같다. 묵묵히 뒤에서 돕겠다. 선수들을 더 주목해달라. 선수들이 우승기념 인터뷰를 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도움이 컸다는 말이 전혀 거북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한국 양궁을 40년간 지탱하며 보여준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수들의 철저한 식단 관리를 위해 주방장도 직접 섭외하고 선수들의 식당과 화장실의 이동 거리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양궁협회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역량을 증명해내고 있죠. 그런 그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양궁과는 달리 올림픽에 참담한 역사를 써버린 작금의 축구협회와 그 협회를 이끄는 회장과는 너무 비교되기 때문일 텐데요. 자랑할 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면서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선수 뒤에, 감독 뒤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버리는 협회장, 그리고 그런 협회와는 너무나 다른 행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더도 말고 대한민국 양궁협회만큼만 다른 종목들도 제대로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협회와 수장으로 구성된 완벽한 3위일체의 대한민국 양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